자, 오늘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됐으니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방 건강 상담 자주 들으세요? 예, 자, 오늘 어느 분 불편해서 전화 주신 거죠? 제가 불편한데요. 예, 어머니 본인이시고요. 예,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나이는 46이고요. 예. 키는 150에 53kg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불편한 점 자세히 원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간, 저기, 통통하신 편인가요? 그러세요? 말씀해 보이시죠, 불편하신 거. 저는 한 4년 전에 구아나사가 왔었어요. 아, 네. 그러더니 한 1년 지나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왼쪽이 왔었는데 네. 눈이 다시 또 감기거든요. 네. 흰목이 항상 뻣뻣하고 네. 머리가 무겁고 그리고 좀 신경을 쓰거나 급하게 맘 먹으면 머리가 이렇게 한쪽 편두통이 온다고 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가 애여요. 같이 한꺼번에 와요. 동반해서. 애리시다고 이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전에 몇 남매 두셨어요? 일남 일녀요. 일남일녀. 뭐 크게 수술하신 건 없으신가요? 예, 그냥 제왕절개에서 낳고 제왕절개를 하셨어? 예. 그리고 다른 거 양약 드시고 있거나 뭐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요. 한약을 그 구아나사 쪽으로 드시는 건가요? 네, 그거하고 지금 어깨 통증이 굉장히 아, 심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손가락 가운데 중지부터 깨끼 손가락까지 세 예. 손가락이 오른쪽이 그렇게 이렇게 저려와서 예. 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같은 경우 이제 구아나사라고 해서 이제 얼굴 쪽에 이제 안면 마비가 오는 건데 이런 경우 이제 깨끗이 안 낫고 좀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전에 마비가 됐었는데 아직 다시 또 불편하다 이렇게 그러시는데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이제 와사풍이라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찬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구아나사라고 하는 병인데 지금 진찰 받고 계신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 처방을 꾸준히 드시면서 침도 맞으시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분이랑 같아요. 뒷목이 많이 뻣뻣하시다 그랬죠? 그리고 통하신 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이랑 비슷하죠? 들어보시니까 많이 피곤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분도 항상 피곤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어깨가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이분도 뒷목과 척추, 흉추, 요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치료를 아까 말씀드린 같이 해주면서 경추가 좋아져야지 얼굴 쪽에 눈이 근육 움직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약을 이것도 짧은 기간은 안 되고요.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목뼈 1, 2번 특히 조절해준 치료를 해주면은 조금 조금씩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를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예술과협회 소속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참고하십시오. 네. 일반 여기 병원에 가서 목 검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뻣뻣한 자세가 이제 바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 안면 눈 감기는 거는 치료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서양학적으로, 현대학적으로 볼 때는 뒷목과 얼굴이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의학에서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한방으로 치료를 받으신 게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예,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